정상훈 씨가 육아 책도 냈어요? 네. 아, 책을 냈어요. 아주 열심히 했네. 아, 상훈이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육아 강의 같은 거 그러니까. 하면 너무 잘했고. 아, 그것도 많이 했었어요. 방금 강사 같았어. 아, 셋이요. 아니, 그리고 산후조리를 정상훈 씨가 직접 했어요? 네, 제가. 에? 산후조리? 아, 본인이 애를 낳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이제 저게 자연술 출산이라고 아시죠?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수업을 받아요. 남편이. 남편 어떤 수업을 받냐면 아, 호흡 훈련이라든지 대단한 많이 하네 공부를. 어. 태교라든지 이런 책들은 뭐 무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교육도 받고. 재훈이 형. 얘 쳤고. 얘 내 가라로 자. 야, 하여튼. 아니 처음엔 괜찮은데 지금 뭐 좀 있으니까 재수가 없네. 재수가 없네. 죄송해요. 아니 뭐 남편으로서 완벽한 애가 와갖고 막 처음에 우리 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난 완벽한 우리 편인 줄 알고 끝까지 들어요. 하기 싫었어. 하기 싫었어. 너무 하기 싫었어.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아, 지어낸 얘기야. 지어낸 얘기라고 하기에는 그 이후에 지금 육아 블로그도 하고 육아 블로그 운영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돈 때문에 한 거예요, 돈 때문에.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야, 예, 빨리 영입하자. 예, 빨리 영입하자. 내가 편하다, 내가. 나는 여기가 너무 행복해. 근데 우리가 별거는 안 되죠, 우리. 별거 안 돼. 별거 보면 안 돼. 이혼 도장 찍어야 돼.